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이네인저스. 네, 라이네인저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힘 브로치라는 녀석을 얻었습니다. 자,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한다고 하고요. 프로즌 브라운 나온 거 알고, 합성 경험치 단 한 번의 구매 찬스 안사. 네, 이렇게 됐고요. 일단은 깃털을 사줍니다. 더 많은 깃털, 우정 포인트로 사는 깃털, 깃털을 최대한 많이 사줍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를 받아요. 어우, 200 딱이네요. 10개 보냈다는 뜻이죠. 자, 특정 장비 강화하기 플러스 5강화 만들기 만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가봅니다. 모레드라 어둠의 힘 브로치. 이거 뭐야? 회피 방어 물류. 아, 이런 거 별론데. 뭐 좋은 걸 주는 줄 알았더니 안 좋은 걸 주고 있어. 뭐 이거 그래도 이넨스. 아, 귀찮아요. 이게 뭐 30만 코인 준다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뭐 우리가 챙기면서 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챙기면서 하지 않고요. 일단 PVP로 가고요. PVP로 가서 얻어줍니다. 얻어주고 5023. 오, 굿. 시합으로 가면, 아, 아깝다. 아, 돈이 없어. 아, 왜 여기는. 아, 아, 여기서 칠성 슈레를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하필 돈 없는 곳에서만 칠성 슈레를 팔고. 자, 그래도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며칠 걸려? 9일. 10일 걸려. 10일 업그레이드 하는데 10일 걸립니다. 자, 그럼 됐고요. 요 정도로 해놓고 트레이닝 센터. 아, 잘못 왔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Secret Lab, 비밀의 연구소. 여기서 뭐 어사신 얻어봐야 뭐 좋은 거 없으니까 새로 고침. 아, 또 어사신이야. 어사신이 걸릴 리가 없죠. 한 번 더 돌립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그쵸, 50 손해. 자, 400 돌립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네, 200 손해. 그만해. 그만합시다. 자, 이건 아니에요. 우린 자본이 충분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요런 상태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프로즌. 아, 이거 가야 되는데 이거. 이 친구, 아, 이 친구 가져야 되는데 팔성 슈레가 너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뭔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아, 확률업 300개. 하, 팔성 슈레 300개. 확률업. 아, 가야 되나 확률업? 아, 가챠는 더 이상 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제가 가챠는 더 이상 돌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가야 되는 건가요? 자, 여러분, 가야 할까요? 가야 하는 걸까요? 가챠는 이벤트 중. 이것도 현재 이벤트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렀어요. 어이구, 이런 두 개가 모자라는 분. 두 개는 콜렉트로 가서 콜렉트로 가면 있어요.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는 늘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 믿고 가면 돼요. 쭉쭉 갑니다. 쭉쭉쭉. 자, 뒤쪽으로 가주면 놀랍게도 분명히 먹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자,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어요. 안 나오나요? 잠깐만,
나올 건데?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습니다. 자, 루비를 얻어주고요. 자, 303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돌립니다. 자, 울트라 레어 300개. 우리가 노리는 것은 바로 팔성 슈퍼레너드. 자, 갑니다. 팔성 슈퍼레너드 과연 나올까요?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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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나와줘 나와줘 으아 오오 대박 대박 와 비밀 점사 에드워드 와 세상에 야 내 가차 인생에 이런 일이 세상에 마법소사 비밀 점서 에드워드가 나왔어요. 와 이거 꿈인가? 나 꿈을 꾸고 있나? 여러분 이건 꿈인가요? 야 진짜 놀랍습니다. 비밀 점서 에드워드 상상도 못했던 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건 일단 대성공인데요. 자 다음은요 울트라 레너드. 아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버리고요. 자 그 다음 아 로켓보이 아 이거 뭡니까. 자 지금까지 3개 뽑았습니다. 앞으로 3개 남았습니다. 자 네번째 갑니다. 네번째 버려버리고요. 자 그 다음 다섯번째 다섯번째 버려버리고요. 아 하나 나왔어. 그래도 하나 나왔어. 자 갑니다.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어요 여러분. 망했는데 완전히 망했거든요. 완전히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상 외에 에드워드 비밀 점수 에드워드 범위 스킬 획필율 50% 증가 스킬 발동률 50% 증가 공연은 100% 범위 데미지 스킬 사용 불가 오염된 물 괜찮은데요? 스킬을 못쓰게 만들어버려? 지능이야 얘 마법 공격력이야 오 이 친구 지능이었어요 놀라운데요? 지능이라면은 줄 수 있는 게 많죠 우리가 지능캐에게는 괜찮은 것들이 좀 있을걸요? 별의 축복 저런 게 아니야 뭐지? 새벽의 검? 174 수호신부 물리공격력 은하수 빗자루 검 자 어떤 걸 줘야 되나? 달의 여신? 스킬 발동률의 마공? 달의 여신 같은 거 하나 주는 수밖에 없나요? 지금 뭐 따로 줄만한 게 없으니까 달의 여신 다른 분들도 저처럼 쓸만한 게 없어요 아 깊은 어둠검 요거 한번 강화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어구는 뭐가 있네 박쥐백적 에헤이 소우기사 에헤이 방어구는 다 줄 게 없어요 방어구는 다 별로 안 좋아요 자 일단 아래로 내려가서 기존의 방어구들 좀 봅시다 내열광파 이런 거는 다른 애들이 다 갖고 있어서 내열광파가 참 좋은데 다른 애들 갖고 있으니까 소외방패 체력의 물방 저거 참 좋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바람의 옷은 슈퍼로켓 찰스한테 있고 저런 걸 줄 순 없지 바람의 옷 마리한테 있고 내열광파 에이스 솔저 내열광파 유정망토 다 애들이 갖고 있어서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러면은 뭐 그냥 흔해 터진 걸 구름날개 마방 체력 스킬저항 바다구슬 스킬저항 체력 마법방어력 스킬저항이라는 건 참 좋은데 체력도 높을 거고 고민되네요 뭘 줘야 될지 되게 고민됩니다
물방보다 스킬방어? 스킬방어? 네, 일단 요거 줄까요? 체력이라도 좀 높여봐야지. 이 친구가 좀 근접 공격이죠? 네. 그 다음에 어둠의 힘? 아니면은 스피드? 이동속도? 이것도 스킬 회피율이 붙었어요. 뭐 어차피 뭐 크리를 늘려주거나 뭐 이런 것밖에 없어서 회피율 뭐 별다른 게 없어서 요거 한번 올려볼까? 바람의 벨트? 이게 비녀 되는 건가? 바람의 벨트 유다의 팔찌가 되나? 크리 마공 다 저건 북두지. 필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장비를 챙겨주고요. 일단 어둠검부터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위에서부터 해주면 됩니다. 이거 뭐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죠.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차피 돈이야 뭐 네, 아시다시피 게임하다 보면 또 나오는 게 돈이고. 일단은 이거를 해주죠. 파이어 매그넘 저런 거 막 버리는 게 저런 거 많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자, 일단은 43%. 아, 다시 돌릴 돈도 없다. 자, 이대로 갑니다. 파이어 매그넘 하트 팝콘 이런 거 많아서 네, 그냥 가주면 됩니다. 언제든지 길드레이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200%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이거 자, 새벽의 검이 별로 좋지가 않아. 200% 조금 넘는다 이거. 게다가 스킬 발동률도 안 붙었고. 좀 이제 뽑을 때 오비 좀 하옵으로 뽑긴 했는데 그래도 새벽의 검은 뭘 찍어도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바꿔줄게요. 네, 나중에 좋은 친구로 그 무슨 마술봉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한 220도 안 될 것 같은데 215, 216 이 정도. 네, 216 정도 예상해봅니다. 아닌가? 자, 일단은 요거 보시기가 귀찮으시죠? 네, 잠시 스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파이어 매그넘을 넣을 필요는 없겠고. 빼고 핑크 플라워 미니 빗자루 됐습니다. 자, 요걸로 가는데요. 제 예상은 좀 틀렸네요. 258% 꽤 괜찮습니다. 258%면 꽤 괜찮죠. 꽤 괜찮다. 그 다음에 요거 요것만 또 업그레이드 해주면 됩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스킬 발동률 붙은 거 보니까 좋네요. 체력 삼성이니까 요거 한 방이면 되나? 아니다, 삼성 하나. 네, 요러면 되고요. 그 다음 레인포스. 돈이 많이 들어요. 스킬 발동률 체력 용주. 악마 날개. 네, 돈이 많이 들죠. 레인포스. 야, 역시 마법 공연을 붙었잖아요. 그죠? 바로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뭐 이제부터 오래 걸릴 거니까 여러분, 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육성까지 가서 육성 끝까지 치면은 아마 돈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5성 끝까지 왔는데요. 네, 여기서 더 가려면은 갈 수는 있는데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비밀 잠수함 에드워드고요.
보시면 새벽의 검과 바다구슬 방패 그리고 바람의 목걸이를 갖고 있고 공격 속도가 매우 빨라요. 이동 속도도 빠름이고 그 다음에 마법 공격력이 크게 늘었고 특징은 공격 범위는 495 넓은데 공격 속도가 200, 이동 속도, 스플래시 범위 170. 얘 후방이야? 스킬 발동률 53%, 스킬 저항 47%. 자 일단은 한번 써봐야 되고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 스킬이 스킬 회피율, 스킬 발동률이거든요. 클라라 안타깝지만 네 비녀를 줘야 될지도 모르겠다. 클라라 너는 그동안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지. 빠지도록 해라. 자! 셀리카 들어갔습니다. 에드워드죠. 에드워드 비밀 잠수원 에드워드가 들어갔고요. 일단 여기에 세워놓고 얘를 레벨업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스킬이 굉장히 쓸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습니다, 애들이.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의 이 바다구슬 방패는 뺄 거예요. 빼서 나중에 우리가 프로즌 브라운이 나오면 프로즌 브라운에게 주고요. 네. 네, 이 브라운이 이제 프로즌 브라운이 될 거잖아요. 프로즌 브라운이 곧 될 건데 얘한테 그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우리 최강의 방패죠. 네, 바다구슬 방패 요거를 주고 그 다음에 얘한테는 화이트워치 클라라가 갖고 있었던 그 내열광파를 주고 그 다음에 새벽의 검을 바꾸든지 갖고 있든지 하고요. 네 요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이브. 그럼 B팀이 우선하게 되는데 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도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오늘 음의 수학이에요. 비밀 잠수원 에드워드. 자 일단은 스페셜 스테이지 캔디팝도 열렸다. 자 일단 침묵의 고철 매립장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S님이 S이즈 몬들로 진화하셨어요. 자 몬들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무의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마마무라고 있습니다. 마마무 네 마마무라는 그 가수들이 있죠.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그분들 노래가 있어요. 그 넌 이즈 몬들인가 하는 곡이 있습니다. 좋은 곡이죠. 자 점령했고요. 던져주고 네 전부 부셨습니다. 에드워드 레벨업 했고요. 무지개 양파 언제나 무지개. 자 그 다음에 요즘 같이 요즘 함께 회원님이 정말 강하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네 저도 가끔 이제 길드레이드를 보면은 우리 함께 회원님이 정말 강하십니다. 비밀 잠수원 에드워드 볼 수 있네요. 아 죽었나. 제가 기대했는데 죽었어. 와 이 친구 좋다. 장난감 자동차 범퍼카 같은 거 타고 다니는 저 친구 되게 멋있다. 존재감이 있네. 그죠? 이제 뭔가 되게 아프게 때리는 것 같아. 왠지 물리 공격력일 것 같아요. 구경하러 가야지. 네, 은하수 포션은 없고요. 구경 좀 하러 갑시다. 우리 함께 회원님인데 궁금해졌어. 아 이분들 내가 줘야죠. 우정 포인트 제가 출동시켜줘야 돼요. 특히 우리 보리님. 네 항상 네, 우리 라이너TV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보리님입니다. 네 자 그렇구요. 호드님도 보내주고 어린이님. 내가 이거 하려고 온게 아닌데 히든스트라이크님 주노님
막 보내, 막 보내. 다 보낼 거야. 아, 지금 제가 이걸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유저님도 여전히 게임하시고, 막둥이님도 여전히 게임하시고. 어? 함께 회원님이 나랑 친구로 돼 있는데? 이상하다. 자, 길드로 가서. 길드로 가서 우리 멤버 에서 서포트? 이게 뭐지? 서포트. 이런 게 또 있구나. 장다비님. 자, 어쨌든 여기 함께 회원님인데요. 함께 회원님 구경을 갈 수가 없어. 이런 됐다. 아, 요게 뭐냐면 레몬카트 데니스. 오, 힘이네. 힘 물리공격력. 오, 굉장하다. 비밀잠수원 에드워드. 이건 뭐예요? 영광의 요술봉 이런게 있나? 네오광파 쓰시고. 오 굉장히 강력한거 보다. 오, 데빌로돈. 아, 히어로몬을 쓰시네. 아, 글래디에이터몬. 얘네 아직 진화가 안 된 거죠? 슈퍼 히어로 문으로 진화가 안 된 거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잘 봤습니다. 데니스. 데니스 좋겠네요. 데니스 저도 갖고 싶어요. 원해요, 데니스. 나에게도 줘, 데니스.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장비가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순대님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대가 먹고 싶네요. 왜 순대가 땡기지? 와, 저 친구는 뭐야? 저 잠수함인가? 아마 비밀 잠수함 에드워드의 이전 버전인 것 같은데요. 저렇게 조그만 잠수함 타고 다니다가 지금 큰 거 타고 다니는 거구나. 오, 좋습니다. 활성슈레는 나오지가 않아요. 활성슈레 그런 건 안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달콤한 캔디팝도 돌아볼 건데요. 어차피 오늘은 프로즌 브라운은 얻을 수 없겠고 아마 다음 주쯤에나 얻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오, 비밀 잠수 에드워드. 오, 벌써 12만. 공격력이 벌써 12만. 체력이 벌써 82만입니다. 오, 괜찮은 친구 같아요. 이 친구 빨리빨리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슈퍼 히어로 모는 25만 정도의 공격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 데리고 길드레이드 한번 가는 거 보여드리고서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길드레이드, 오, 좋아요. 이 친구는 포세이라로군요. 죽어라, 포세이라. 아, 싫어. 이런 거 싫어. 자, 에드워드 한번 뽑아보고요. 너무 아프다. 너무 심했다, 너. 진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다 했어. 에헤이, 너무 강하지. 자, 지금 하나도 못 때렸어요.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얘가 너무 세요. 뭐가 이래. 앞에 와서 한참 때리고 갔어 그냥. 와, 역사상 가장 못 때린 네, 역대 가장 못 때린. 와, 8000 때렸어. 8만. 와, 세상에. 한 번에 1000만씩 때리던 라이너가 8만을 때렸습니다. 이런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이런 일이 다 있나. 근데 조금 아까 그 포세이라의 움직임이 좀 이상했어요. 네,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원래 평소에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생존율을 끝까지 올려놓고 여기까지 한 번 더 찍고 다시 뒤로 가서 자 그쵸 이렇게 해야 데미지가 좀 들어가죠. 어 그래 이건데 아까 그 포세이랑 그 친구들 좀 너무했어 우리한테. 너무 과하게 우리를 아프게 했어. 이게 포세이라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오 좋아 이번에 많이 때리는구나. 마치 보상받는 느낌이네요. 아까 포세이라에서 고생했지? 날 때려줘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929만 1400 920만 아 근데 많이 때린 것 같은데 900만밖에 못 때렸네. 자 그 다음에는 얘를 때려줘야 되겠습니다. 블루벨 가자 가자는 일단 다 뽑아주고 뒤로 가서 여기까지만 뽑고 좋아요. 나쁘지 않죠 지금. 뽑지 말아야 할 애들도 뽑고 있는데 괜찮을 듯요. 아, 잘 많이 못 때렸어. 아깝다. 좀 더 하고 싶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천만을 넘는 그런 아주 확고한 어택을 보여드리진 못했네요. 아 1400만이라니 너무 적은데요. 네 아무튼 네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도 강해지고 이러면 에드워드 가격이 싸네요. 아 싸진 않네. 에이스 솔저몬보다 비싸네. 코니보단 싸. 괜찮네.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찰스보다 좀 비싸고 브라운보다 싸고 네 아스카 너무 비싼 거고 네 슈퍼 히어로몬보다 비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출격 속도도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고 네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애들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슈퍼 히어로몬하고 문은 만렙 찍을 거고 비밀 점선 에드워드도 빠르게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레벨업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항상 라인레인저스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꼭 프로즌 브라운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잠수함 에드워드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비밀 잠수함 에드워드가 활약하는 날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한 주 잘 보내세요. 안녕.